자, 열차 선로에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. 어떻게? 왜 저기 내려가 앉아 있는지 의문인데요. 가운데 있는 여성이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으려고 팔을 뻗습니다. 자,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남성 그대로 뒤로 들어오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죠. 그리고 이 남성의 팔이 다쳐 옆에 있던 여성도 똑같이 몸이 굳어버립니다. 설마? 감전입니다. 이 두 사람 지금 600볼트의 전류에 감전이 돼버린 겁니다. 자, 옆에 있던 친구가 의식을 잃고 선로 위에 쓰러진 두 친구를 선로 밖으로 꺼내보려고 하는데요. 이걸 보고 있던 사람들도 선로에 내려와 구조를 돕습니다. 이거 같이 또 감전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그런데 천만다행하게도 추가 감전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 두 친구 선로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. 여성은 다행히 의식은 있었는데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. 아이고야. 지금까지도 의식 없이 매우 위독한 상태입니다. 아이고. 네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